테스트 방송입니다. 속초 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 마이크 잭도 없고, 예, 오늘 테스트 하려고 해서, 잠깐 열어봤어요. 예. 소리 괜찮아요? 마이크 없이 하는데? 다행이네요. 어서 오세요. 네. 혹시 누가 오디오 괜찮은지 확인 좀 해줄래요? 오디오 괜찮은지. 이 밤의 라이브 주제. 사실은 그 25일날 저녁 약속이 딸하고 있어요. 그래서 와서 한 2박 3일 있다 가려고 했는데, 눈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서울 가야 될것 같아요. 잘 들려요? 다행이네요. 예. 집을 좀 비워놨더니 추워가지고 지금 아직 난방 틀고 있는데, 예, 조끼 입었어요. 추워가지고. 다행이네요. 네. 음질 좋아요? 아, 너무 다행이다. 네. 지금 사실 조명도 없어가지고, 그냥 스탠드 조명. 예, 켰어요. 예,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피드에다가 그 미니 그, 삼각대? 예, 그거 지금, 그거 테스트 해보고 있어요. 예. 어서 들어오세요. 예. 뭐, 이왕 카메라 켰으니까 여러분하고 그냥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한번 해보죠. 뭐,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네. 아침 방송 듣고, 아침에 오늘 깜짝 라이브 했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하고 프라이빗하게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예, 제 방은 안 걸었어요. 네. 오늘 되게 많이 오셨더라고요. 제 방이 없으니까 역시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네. 젊어 보여요? 이 비니는, 이거는 사실은 그 모자를 전공하신, 외국에 나가서 모자를 배우시고 모자를 제대로 하는 회사의 핸드메이드 작품이에요. 예, 상당히 좀 비싸요. 그런데 되게 잘 써요. 잘 써요. 예, 그리고 이게 쉐이프가 예뻐가지고 그냥 누구나 쑥 써도 되게 예쁜 모양이 나와요. 영해 보여요? 고맙네요. 네. 그리고 이런 추리닝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된 추리닝인데 이렇게 딱 잘라붙는 거 있죠. 예, 그래서 팔도 엄청 길어요. 팔도 이렇게 길어요. 예, 색상도 예쁘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은 그냥 보면 좀 사요. 비싸지도 않아요. 얘가 제일 비싼 거예요. 이런 건안 비싼 거. 모자는 비싼 거 사야 돼요. 예. 근데 옷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지금 속초에다가 이 옷을 하나 놔뒀어요. 그냥 지금 그냥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오늘 여러분하고 어떤 얘기하고 싶었냐면 사실 월요일날에도 얘기할 건데 우리 셀카 어떻게 잘 찍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이 코치님 저는 셀카 이렇게 하니까 예쁘게 찍어요. 이런 얘기들. 저는 사실은 사진도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젊을 때. 예, 그래서 필름 카메라 시절에 사진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시회도 할 정도. 뭐 개인 전시는 아니지만 우리 배우는 그 제자들이 같이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에서 전시했었어요. 네, 그래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핸드폰으로 찍잖아요, 다. 그리고 셀카 못 찍는다고 엄청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예, 너무 성의 없이 찍는다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셀카 찍는 거 조금 배워가지고 연습해 보려고 지금 이것도 사실은 그 미니 셀카봉 사가지고 해봤고. 월요일 날, 우리, 샤밀리 플러스 분들하고 저녁 라방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우리 감독하고 또 원격으로 테스트 해보려고, 예. 그래서 지금 이래저래, 손 흔들기? 해보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제 방학했죠. 예. 그리고 또, 날도 춥고. 이번 주 내내 춥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연말이고, 크리스마스고, 코로나로 전체적으로 다운돼 있지만, 그런 절기라든가 명절은,
다들 돌아오니까. 어디 얘기 들어볼까? 김혜수님이, 코치님 셀카 아래서 찍으면 키가 커 보이게 나오고, 얼굴 각진 사람은 위에서 내려 찍고, 얼굴 들어서 카메라 보면 예쁘게 나와요. 카메라 렌즈가 평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얼굴이 제대로 된 모형이 나오려면 얘랑 얘랑 평면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도 남편이 야외에서 찍을 때는 앉아서 찍어줘요. 그럴 때 아래에서 찍었을 때 다리가 제일 길게 나오니까. 특히 우리는 다리 짧게 나오면 정말 싫어하잖아요. 예, 그래서 남편이 거의 땅바닥에 엎드릴 수준으로 찍어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혼자 찍을 땐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연구를 해보는 거죠. 예, 속초예요. 예, 지금 왔어요, 금방. 그래서 아직 난방이 좀 돌아가고 있는데, 아직 좀 추워요, 방이. 그래서 지금 조끼 입고 있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네. 소녀 같아 보여요? 그래요? 모자 때문에 그런가? 모자 때문에? 근데 이 모자는 제가 워낙 많이 써요. 딸이 아들 같으면 책을 사야 될까요? 사실 아들 책이 아들만을 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딸 엄마들한테 내가 사라고는 안 하는데, 뭐 빌려보든지 도서관에 이제 다 이렇게 깔리겠죠. 여러분이 그냥 해당 도서관에다가 좀 사달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그냥 아이 키우는 엄마가 볼 내용들은 굉장히 많아요. 어서 들어오세요. 네. 네. 코치님, 셀카보다, 네. 코치님의 끊임없이 배우는 모습이 멋있어요. 예. 네. 저는 좀 배우는 거 좋아해요. 근데 막 궁색하게 또 하는 건 싫어.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셀카 가르쳐 주면서 자기는 그냥 식당에 가면 그 물병이나 아니면 뭐 세워놓는데 세워놓는다 그러는데 난 그게 싫더라고. 그래갖고 제일 작은 셀카봉을 찾아달라 그래서 우리 김 감독이 찾아줬어요. 근데도 너무 작네. 예, 근데 그래도 갖고 다니기 편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일 작은 거를 사봤어요. 근데 굉장히 좀 낮다.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좋겠어. 근데 또 집에 또 있더라고요. 아들이 쓰던 게. 그것도 한번 써볼게요. 코치님 액세서리 공구한 거 언제쯤 올까요? 사실은 액세서리가 이번에 세 가지 했잖아요. 블루만 못 보냈어요. 블루를 이제 신청하신 분들은 아직 못 보냈고, 그 진주랑, 그 다음에 핑크는 그거만 신청하면 이미 다 보냈어요. 근데 제가 아직 발표를 안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조금 이렇게 편지도 넣었고, 자잘한 것도 조금 넣었고, 좀 그랬어요. 그래서, 블루는 저희가 내일 받을 거예요, 퀵으로. 그러면, 크리스마스에서 이게 택배가 안 돼가지고, 월요일 날, 아마 화요일 정도, 블루? 그리고 이제 그 블루 신청 안한 분들은 아마 오늘 아니면 내일 다 받을 것 같아요. 예, 되게 좋아요. 예. 코로나가 가져다 준 선물, 샤론 코치님, 은주님,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저도 사실은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사무실 굉장히 크게 만들었고, 독등에다가 인테리어 어마어마하게 해놨고, 가구도 다 세팅해 놨는데, 한 달도 못 썼죠? 예, 코로나 때문에. 예. 속초에서 강의 계획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여기는 그냥 와서 푹 자고, 그냥 요 주변이 많아요. 고성도 있고, 뭐 양양도 있고, 근처가. 그래서 받아보고, 그냥 식사하고, 그러고 가요. 예. 그래서 아직은 속초에서 계획은 없어요. 네. 오늘은 무슨 방송인가요? 오늘은 사실 테스트 방송인데, 그냥 다른 거 테스트 하다가 여러분하고 열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해보는 거예요.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요즘은 그, 인스타가, 참여했다는 게다 멘트가 올라와요. 불편해. 왜 우리가 남의 거 살짝 엿보는 것도 있고 아니면 내가 들어온 거를 말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죠. 그리고 사실은 또 이게 알람이 떴을 때 팔로우하면 알람이 뜨는데 내가 라방인지 모르고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다 글이 올라오는 거야. 아유, 불편해 이거 참. 그쵸? 익명성이 보장이 안 되죠. 유튜브나 이런 거는 내가 댓글을 달아야지만 너가 들어왔다 아는데 요즘 인스타가 미쳤나 봐요. 이렇게 다 오픈하게 만들어. 다나님이 이번에 샤론 코치가 신간 낸 거, 예,
명품 아들 만들기. 플레임은 20세기 엄마의 21세기 명품 아들 만들기. 책 읽으면서 눈물도 나온다고. 저도 많이 울었어요, 사실은. 책쓸 때도, 인터뷰할 때도 울었고, 쓸 때도 울었고, 교정할 때도. 이번 책이 조금 마음이 좀 짠해요, 저한테는. 네, 그런 책이었어요. 네. 그거 읽어보세요.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제가 애잘 키우고 4학년쯤 찾아오라고 하셨었는데, 맞아요. 예. 제가 상담 자주 하지 말라 그래요. 공부 열심히 시키면 되니까. 네. 어머, 코치님, 샤플 영상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샤플 전용 영상을 제가 많이 만들어 놨죠. 네. 좋을 거예요. 제 마음대로 애가 안 커요. 너무너무 정상적인 거. 절대 아이는 내 마음대로 크지 않아요. 우리 아이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자라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런 걸 기대하지는 마세요. 그 대신에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할수 있는지에 그 힘을 길러주는 거, 길을 약간 가이드할 정도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근데 아이가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나한테 이런 도움을 주는구나라는 신뢰가 생긴다면 아이들은 따라와요. 그래서 제가 10살 이전에 추억과 신뢰를 꼭 쌓으라고 얘기를 해요. 네. 제 마음대로 안 크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이게 참여했다는 게 너무 많이 올라와. 이거 참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인싸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나는. 코치님, 책이 오늘 도착해서 보다가 왔어요. 옹신님, 책 왔어요? 그래요. 그거 저기, 출판사에서 벌써 왔어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셨어요? 출판사 책은 오늘 제가 100명 엑셀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가고 개인적으로 또 사셨나 보다. 예, 사인본 갈 거예요. 아드님 전화 받아야 하는 거 아니죠? 이따 해도 돼요. 전화 자주 와요. 그러니까 이게 봐봐. 어쩌다 오면 내가 막 감동받는데 얘도 너무 자주 하거든요. 나 이게 더 지금 더 중요하잖아. 그래서 그렇죠, 뭐. 이해해야 또 아들이. 내가 일하는 거 아니까. 코치님 덕분에 인스타 가입했어요. 너무너무 잘했다. 저는 엄마들한테 꼭 자기 자신을 브랜드화하라고. 저 요즘에 브랜드 책 많이 봐요. 브랜드, 브랜딩 이런 책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샤밀리 여러분들한테, 샤밀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은 자기 브랜드를 만드는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 인스타도 해당이 돼요. 너무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아침에 뵙고 또 봬요. JJKYA님. 맞아요. 이거 그냥 서프라이즈예요. 그리고 이거 저장도 안할 거예요. 네. 오디오 멘트 듣는데 감동이. 이번 책을 제가 오디오로 한편한 편씩, 한 장씩, 총 9장이거든요. 그리고 앞에, 프롤로그 있고 에필로그 있잖아요. 총 11개를 제가 오디오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편한 편씩 그냥 편지 보내는 거예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 개인적으로 샀어요? 예. 그러면 나중에 사인본은, 보관하세요. JY 김82님, 19일 주문해서 오늘 받았어요. 저희 아들이 책 읽는 모습에 엄마가 너무 좋대요. 그래요. 제가 이 책도 한번 알려드릴까요? 제가 오늘, 이거는 저희, 보이죠? 적정한 삶이라는 책인데, 이책저 아직 안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같이 일하는 그 작가가 여기 조금 같이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책 좋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 그 부모교육 전문가 선생님들 스터디로 지금 쓰려고 제가 구입을 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적정한 삶.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은주님도 책 구매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아, 그랬구나. 예, 네. 그다음에 COEUYUN, 그쵸? 코엔윤. 예, 정님 6770님 개인적으로 샀어요. 아, 그랬어요. 네, 좋을 거예요.
아, 옹식님이 사인볼은 내가 갖고 아들 맘에게 산책은 선물하려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치, 그 사인볼도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그거, 사인을 사실 제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출판사하고 광화문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사인 스탬프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바쁘고, 그래서 퀵으로 보내주고, 거기서 찍어서 다 일일이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보낼 거예요. 예, 괜찮을 거예요. 네. 사인본은 맞아요. 사인본 갖고 그 다음에 구매한 거는 선물하면 되죠. 그렇죠? 네. 80BBUNI님, 블로그 시작했는데 아직은 어설프지만 코치님 덕분에 용기를 얻고 시작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오, 잘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항상 블로그는 제일 중요한 게 제목이다. 블로그는 남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블로그에서 내가 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제목을 검색에 맞게 해야 돼요. 뭐몇월 며칠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장소를 쓰거나 어떤 행사를 쓰거나 검색을 꼭 머리에 넣으세요. 네. 너무 젊어 보여요. 힙하세요? 고마워요. 근데 그렇진 않잖아. GMHY맘님, 코치님 책 읽다 왔어요. 에필로그부터 위로받았어요. 그랬어요? 네, 잘했어요. 책 배송들은 이제 많이 왔나 보다. 그렇죠? 책 받았단 말이 많아요. 그렇죠?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그다음에 또 이 아이가 또 지금 잘, 코치님은 원래 하다가 끝났어요. 사인본은 작가들의 기운을 받아서, 맞아요. 원래 글을 잘 썼냐고요? 좀잘쓴 편이었어요. 예, 잘쓴 편이었어요. 그리고 글보다는 말을 더 잘했다고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요. 어른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어릴 때좀 외가에 좀 살았었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혈액형은 B형이요. B형. 오전에 라방을 제 방을 보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밤에 라방으로. 네, 리틀 포시즌스님이 샤밀리 플러스죠. 예, 오늘 그 라방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너무 예민한 문제들이 많아서, 그래서 샤밀리 플러스 전용 방에 제가 업로드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은 또 한번 보시면 거기 학원 정보도 많이 나와서. 유튜브 샤론코치 TV가 이제 내년이면 5년 차가 돼요. 근데 그동안 이제 회원제를 운영을 안 하다가, 그래도 약간 그 예민한 문제들을 서로 풀어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저희가 샤밀리 플러스라고 만들어서, 예, 저희가 이제 운영한 지한 며칠 안 됐어요. 예. 예. 리틀 포시즈님 좋죠? 샤밀리 플러스 괜찮죠? 별 부담도 없고, 잘했어요. 오, 다나님이 어제 책 바로 드림으로 10권 신청해서 가져가니까 교보에서 코치님 관계자냐고 물었다고. 사재기! 그걸 오해하는 거 아니겠지? 그치? 아니라고 얘기했죠, 다나님? 고마워요. 10권이나 샀구나. 아이고. 오늘 라방 못 봤는데, 옹신님 거기 올려놨어요. 샤밀리 플러스에. 네. 제가 사실 이런, 그런, 야, 업무라 그러지. 잔무라 그러지. 그런, 그 페이퍼워킹을 다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그 아이들이 거기다 알아요. 우리 그 유료 강의 하는 거는 우리 김현정 쌤이 엑셀 작업을 많이 하시고 아주 그 소소한 것들은 제가 많이 해요. 현정님이 그 제주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뭐그 공구하는 거 포장 뭐 이런 거다 제가 해요. 근데 저는 되게 재밌어요. 예, 즐거운 마음으로. 예, 보통 사람들은 막 코치님 그런 거안 하시죠 이러는데 저 제가 다 해요. 전화도 막 제가 많이 받거든요. 깜짝깜짝 놀래요 사람들이. 근데 재밌어요. 예. 어서 들어오세요. 아, 샤플은 그 유튜브 샤론코치 들어가면 우리가 구독 버튼 알죠? 구독 버튼 바로 앞에 있어요. 가입. 근데 이게 아이폰에는 안 보인대요. 아이폰은 PC 버전으로 들어가야 된대요. PC 버전으로. 그래서 아이폰은 좀 어렵고 보통 그냥 이 갤럭시는 다 보여요. 그러니까 구독 앞에 가입이라고 있어요. 네. 아이고 잠깐만요. 코치님, 체력 유지 해결을 알고 싶어요. 늘 에너지 넘쳐서. 체력은 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약한 편이에요. 체력적으로. 그런데
저는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이제 아이들도 다 컸고, 제가 제몸 하나만 추스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하는 거는 이제 남편하고 같이 밥 먹는 거. 그것도 제가 안 하고 거의 외식하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여러분보다는 많고요. 그리고 저는 힘들면 자요. 저는 잠이 저한테는 보약이에요. 잠을 잘 자고, 그러니까 잠깐 자고 이렇게 쪽잠도 자요. 그리고 또 깨어나면 또 바짝하면 시간에 가리지 않고 일을 해요. 새벽 2시에도 하고 4시에도 하고. 그 대신에 낮에 또 피곤하면 좀 잠을 좀 자고. 그리고 소식해요. 그리고 맵고 짜고 뭐 달고 단건 조금 먹지만 맵고 짠 거는 거의 안 먹어요. 예, 자극적인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소식하고 잠잘 자고 많이 걸어요. 예, 그게 좀 건강 비결인 것 같고, 일은 워낙 그 집중력이 좀 좋은 편이라서 일은 좀 많이 하죠. 예. 아, 다나님은 학원에 풀었어요. 아, 그랬구나. 예, 복직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예. 미선님 반가워요. 네, 킴스님 찐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래 해서 그래요. 제가 2001년부터 2003년도까지 캐나다 유학을 했고, 200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잖아요. 제가 뭐 광고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오래, 그다음에 가장 좋은 정보를 여러분에게 많이 알려드렸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아마 팬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네, 이사벨님 반가워요. 이봐요. 예, 스위티유나님도 아이 5살부터 11살 될 때까지 코치님이랑 같이 했대잖아요. 예, 이런 분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학 들어갔다 뭐 이런 연락도 되게 많이 받아요. 예, 제가 오래 해가지고. 이사님 안녕하세요. 다나님 인사하네요. 네, 컨디션 네 괜찮고 아까 조금 아팠어요. 아까 좀 아파서 좀 자다가 나왔어요. 손길, 예, 제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일부러 목걸이 사신 분들한테 편지를 좀 간단하게 썼어요. 예, 그래서 특히 저희 그 샤밀리 플러스 분들한테는 제가 또 별도의 선물도 좀 넣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명단도 제가 거의 다 알아요. 그래서 많이 사신 분들은 또 너무 감사하고, 물론 여러분은 또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사는 겁니다. 네. 밝은 목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고맙구나. 에이, 고마워요. 영미님이 아이들이 잠들었대요. 아, 진짜. 라방 끝나고 책 읽으려고요. 사인 받는 날 기다립니다. 나중에 코로나가 좀 풀리면 아마 제가 사인회를, 예, 도곡동 저희 연구소에서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날을 기다려 봐야죠. 그렇죠. 예. 네, 이시은님도 오래된 팬입니다. 네. DNS, WKS는 오늘 스타일 대학생 같다고. 글쎄요, 좀 카메라가 좀 그렇게 나오네요. 예. 근데 이런 추리닝을 되게 좋아해요. 이게 짧은 거예요. 이거는 이너로 레이어드 해서 입기 되게 좋아해요. 예. 많아요, 이런 옷들. H3521님, 코치님 책 읽다 인스타 켰는데, 코치님 라방. 저도 원래 이게 의도가 하나도 안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서프라이즈로. JJK님이 맞아요. 코치님은 일관성이 있어 참 좋아요. 저도 오래된 팬인데 상황에 따라 달라진 분이 아니라. 그쵸. 예, 그게 난 달라질 수 없고, 본질은 안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랑 같이 가는 분들은 계속 가는 거고, 또저 싫어하는 분도 있겠죠. 뭐. 근데 거기까지 제가 억지로 그들의 비유를 맞추고 싶진 또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입시도 그렇고, 자녀 교육도 그렇고, 저는 어떤 중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방향으로 나가고, 또 우리끼리 또 친하면 되죠. 뭐. 잠깐만요. 오늘 카메라 각도, 제가 이거 사서 그래요. 오늘 이거 제가 피드에 올렸어요. 미니 셀카봉. 예, 그 요이치가 얘인데, 이게 요이치라는 브랜드가 또 여기 업계에서는 또 괜찮은 브랜드인가 봐요. 예,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런데 이 브랜드 자체가 좀 괜찮나 봐요. 그래서 욜로 미니라 그래서 제일 조그만 거. 예. 10월 강의 후기 발표. 후기를 이번에 너무들 많이 안 써가지고 발표를 하긴 할 건데, 옛날만큼 우리 샤밀리들 후기를 안 써요. 예, 네, 안 써가지고, 너무 저조해가지고 내가 발표하기가 민망할 정도. 그래도 뭐 하긴 할 거예요. 예, 네, 다음에는 이제 후기 안 모을까 싶어요. 엄마들이 이제 안 쓰고 싶어 해. 그리고 또 제가 아예 신청할 때 선물을 다 드리거든요. 예, 제가 고민해 볼게요. 네. H3521님, 브루스 김 인터뷰만 골라서 읽는 것도 재밌어요. 그쵸?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 인터뷰를 근사하게 말하더라고. 멀쩡히 잘 컸더라고요. 저도 감동받았어요. 네. 미사님, 그게 매력이다. 고마워요. 시현사님은 오스님이랑 친구인 게 너무 신기했어요. 투자 이해. 오스님이랑 저랑 도성초등학교, 역삼동 도성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1.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32이고, 오스님 큰아들도 32살이잖아요. 초1 엄마로 만난 거예요. 초1 엄마로. 예. 그 여지껏 인연을 이어오고 있지요. 예. 신기하죠? 많은 분들이 신기해요. 제이님이 모자가 많은 것 같아요. 나중에 모자 구입처. 모자는 여러분들 구입처를 알려줘도 소용이 없는 게, 일단은 모자는 많이 써봐야 되고, 일단 많이 써봐야 된다. 두 번째, 싼거 여러 개 사지 말고 비싼 거한개 사라.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예술의 전당에 가도 1층에 모자 가게가 있어요. 거기도 제가 꼭 들려봐요. 거기 생각보다 이태리 모자가 조금 저렴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예술의 전당 1층에. 그리고 두산타워 알죠? 두산타워를 끼고 왼쪽으로 이렇게 돌다 오면 거기 모자 가게들이 몇개 있어요. 이 바깥쪽에 있는 게 조금 좋은 샵들이 많고요. 안에는 좀싼 것들이 있고요. 저는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모자 전문점 꼭 들어가요. 꼭 들어가서 다 써봐요. 이거 많이 써봐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이 쉐입을 알아야 돼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이그 곡선을 좀 아, 제가 비니가 잘 어울리는 이유는 여기가 좀 예쁜 편이에요. 요 라인이 되게 웃기죠. 예, 이목구비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비니가 잘 어울려요. 이게 만일에 이렇게 플랫이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야구 모자 써야 돼요. 그러니까 캡이 어울리는 사람과 비니가 어울리는 사람이 달라요. 자기 모자를 알아야 돼요. 예, 아시겠죠? 네, 어서 오세요. 코치님은 어쩜 불독살이 없어요? 불독살이 뭐야? 아, 여기요? 여기? 아, 이건 내가 주사를 맞아요. 주사. 오늘 또 시크릿 나갑니다. 여기가 윤곽 주사라는 게 있어요. 성형외과를 가면 윤곽 주사라는 걸 맞는데 그 되게 아파요. 그리고 비싸지가 않아서 성형외과 의사들이 권하지를 않아요. 근데 그 주사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아마 주사를 놓으면 여기에 있는 지방이 조금 녹여지는 것 같아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바로 딱 눈에 뜨지는 않고 저는 뭐 보톡스 이런 거안 맞거든요. 그런 거는 왜냐하면 표정이 되게 죽어요. 그래서 그냥 주름은 있는데 이 라인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라인은. 그래서 이거는 윤곽 주사라는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맞아보세요. 불독살이 그거 맞나요? 여긴가? 이거겠죠? 이거겠죠? 예. 한번 해보세요. 코치님은 저만 알고 싶은 엄마들의 마음. 그러지 마요. 더 알려줘요. 예. 모자 관리 보관법. 모자는, 모자 가게를 가면 플라스틱으로 되는 모자 보관돼 있죠. 이렇게 동그란 거. 그래서 모자 모양은 돼 있는 게한 개에 뭐한 50원, 100원 정도 해요. 그거를 좀 사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 이 쉐이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접어서 보관할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모자 형태를 유지하는 게 오래 쓸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장롱에서 아예 한두칸 정도가 모자 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플라스틱을 넣고 그 위에 모자를 이렇게 세우고요. 그리고 자주 쓰는 모자는 아예 스탠드가 있어요. 그 사람의 머리 모양이 된그 마네킹 같은 거 있죠. 요까지 있는 거 거기다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물 뿌려서 이렇게 보관해야 되고,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만들고 이 뒤에도 약간 접으면서 내 머리 형태랑 모자를 맞추는 거예요. 그럼 오래 쓸수 있는 있어요. 네. 트로피칼님이 친언니처럼 조근조근 알려줘서 좋다고요. 그쵸? 예. 윤곽주사 통증 참을만 해요. 우리는 다 아이를 낳았잖아요. 아이를 낳을 만큼 그런 고통이 어디 있어요? 뭐든지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의사가 자꾸 다른 걸 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얘기 좀 아는 의사한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괜찮아요. 안 아파요. 안 아파. 예. 노빌레님 오늘 임신 20주 후배에게 샤론 코치님 인도했어요. 전도하셨네요. 어릴 때제 강의 들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쓸데없이 돈 많이 안 써도 되고 좀 편안하게 아이 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어린 그 우리
아는 엄마들이 어떤 업체에 그 팔란기가 되면 돈도 너무 많이 쓰고 힘들고 사실 안 되는데 될수 있다고 헛된 꿈을 꾸고 힘들잖아요. 예, 그런 건좀 안타깝죠. 예. 네. 아, 아들 맘이세요? 네, 고고님. 네. 코치님, 시크릿 특집 한번 해주세요. 다방면의 정보. 그니까. 내가 진짜 정말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알아요. 그리고 나는 왜 그런 게 이렇게 잊어버리질 않는지 몰라. 정말 여러분이 나한테 툭 물어보면 내가 대답이 막 나오잖아. 무슨 주크박스도 아니고. 주크박스 알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미국에 그 팝이나 레스토랑 가는데, 뭐, 술집 같은 데죠. 기계가 있어서 동전 넣으면 노래 나오는 거. 그게 주크박스거든요. 예. 네. 난좀 그래요. 나도 조금, 좀 그래. 웃겨. 킨스님이 5세부터 들었는데, 3년 가까이 돼요. 에이, 시크릿 특집 재밌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리 채널을, 물론 우리가 교육이 베이스지만, 라이프까지 확장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뭐 공부하는 거 이런 것들도, 사실 여러분이 액세서리 같은 것도 굉장히 비싸게 사더라고요. 품질도 안 좋고, 다뭐 중국산 이런 것들도 되게 많고, 근데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소매 안 하는 데거든요. 수출만 하는 데에서 제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그 보통 그 액세서리 업체보다 한20% 가격에 팔까 우리가? 예, 진짜로. 예, 되게 좋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공부하면 제가 다 품팔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냥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DNS, WKS님, 전 소개해줘도 안 보고, 절 유난스러운 엄마라고 생각한다. 맞아. 그런 분들도 많아요. 괜찮아요. 네, 어서 오세요. 고고님이 이번에 좋은 고등학교 들어갔습니다. 세상은 너무 변했는데, 여전히 옛스러운 교육방식을 고수하는 엄마들에게 코치님이 좋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학교라는 게꼭 입시만을 위한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백로한테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클래스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클래스에 들어가서 나는 그 안에 있는 문화를 배우고 그 안에서 가치관을 배우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고등학교 가기 잘했어요. 그리고 좋은 고등학교는 대부분 입시를 무시하지 않아요. 정말 수시 안 되면 정시로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건난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유찬님이, 코치님은 진짜 옷에 액세서리 매칭하는 센스가 최고다. 액세서리 코치님 센스 있게 하시는 분 처음 봤다고. 아, 그래요? 액세서리 공구가 또 해달라고 죄송하지만 멋모르는 엄마들 위해.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게, 제가 어제도 우리 김 감독과 갔다 왔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택배가 어려우니까 제가 직접 가서 되게 멀어요. 강북에 있어요. 받아와야 되는데 이게 한 방에 나오질 않아요. 도금에 문제가 생긴다. 뭐가 생긴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딱 4일 동안 하고 따다닥 하면 걔네가 따다닥 물건을 줄것 같죠, 여러분들? 아니에요. 얼마나 몇 번을 정말. 아, 내가 진짜 이걸 내가 진짜 돈 벌겠다 하면 나 잡겠다 싶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그 담당하는 총책임자가 저를 되게 좋아해줘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제가 잘해주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좀 통해요. 그래서 좋은 물건으로 제가 해주고 있죠. 예, 괜찮아요. 두 달에 한번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네. 경남 초이 아들이 주변 친구가 학원을 안 가고 노니까 같이 놀고 싶어 신체화를 나타내며 매일간의 영어 학원을 안 가겠다고 합니다. 신체화가 뭐예요? 이런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체화란 말은 제가 모르겠고요. 초이 아들이 이제 영어 학원 다니다가 친구들이 다 놀이터에서 노니까 게임하고 노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왜 뭐, 교육 특구, 학군, 이런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는 어디가나 1등은 있어요. 그런데 상위권이 비율이 얼만큼 있느냐예요. 100명 중에서 10명만 공부하느냐, 100명 중에서 5명 공부하느냐, 100명 중에서 40명이 공부하느냐, 이거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아이한테 꿈을 키워주는 게 맞아요. 예, 이 아이의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자. 그런 쪽으로 리드를 해야지 아이가 마음이 움직이지. 아이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쟤는 맨날 노는데 나는 못 놀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런 걸 조금 더 노력. 아직 아기가 어려요. 어려요. 제이님이 7세 맘인데요. 더 어릴 때 알았으면 좋겠다고. 베이비. 아이 지금도 괜찮아요. 충분히 괜찮아요. 어서 와요. 날마다님은 저 주위 엄마들이랑 아침에 등원시키면서 어제 코치님 라방 봤냐고. 드라마 본 듯이 이야기한다고. 아, 그래요? 근데 나는 사실은 방송도 난 재밌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이번에 그 수능 특집 되게 재밌었잖아요. 특히 마지막에 우리 원석 컨설팅 해주는 이종환 소장이 엄청 재밌었죠. 저는 딱 그분 보면서, 이분 충청도인데, 제 고향은 안 물어봤는데, 충청도식 개그가 흐르더라고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분을 내가 내년에 한번 초대를 해서 정기적으로 조금 방송을 해야겠다. 코드가 너무 세련됐어요. 개그 코드가. 그래서 불러보려고요. 아,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네. 네. 코치님 센스, 작가님 여기서 뵈네요. 누가 작가죠? 어떤 분이? 미선님, 누가 작가예요? 나 궁금하네. 아들들 악기 교육 쭉 시켜도 돼요. 공부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건 아닌지 갈등. 오, 아이가 좋아하면 해야죠. 그리고 만일에 좋아해서 약간 소질이 있고, 근데 물론 고비가 올 거예요. 그걸 넘겼을 때 성인이 돼서 어디 가서 악기 연주하면 엄청 근사하지 않아요? 나는 그런 아들을 꿈꿨었어요. 예. 근데 그렇게까지 가지 못했죠. 그 대신에 우리는 감상하는 귀는 많이 키워줬어요. 예. 샤밀리는 고급 클래스입니다. 맞아요. 저는 품이 있고, 물론 고급이라는 게 저는 비싼 게 고급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쇼핑할 때그 지혜가 없으면 비싼 걸 사면 고급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허구한 돈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내가 가진 돈으로 가장 고퀄리티를 살려면 안목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 백화점 가서 명품 샵도 많이 둘러봐요. 진짜 윈도우 쇼핑이에요. 근데 뭘 배워요? 안목을 배우는 거예요. 아, 요새 트렌드가 이거네? 이렇게 나오네? 그런데 보면서 뭘 느끼냐면 10년 전하고 똑같네? 생각보다 명품은요, 심플하고 베이직해요. 그게 더 맞아요. 근데 입으면 태가 달라요. 딱 보는 거라 입으면 태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만들어 봐야 돼요. 아시겠죠? 예. 해피왕님이 숙제나마 안 하려는 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3인데 잔소리만 하게 되니 제가 더 괴로워요. 공부에는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예, 그럴 때는 아이랑 같이 처음에 숙제를 좀 같이 하세요. 그래서 숙제하는 시간을 행복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서 자신감을 점점점 키워주면서 하면 아이가 즐거워하고 잘했을 때 정말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보람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처음에 음식을 했을 때도 맛이 없지만 남편이나 아이들이 맛있다고 해주면 우리가 약간 양심에 찔리면서 더 잘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우리도 뭐그 입맛이 없겠어요. 맛없는 건 알지만, 그래도 식구들이 맛있게 먹어줬을 때 우리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아이들도 똑같아요. 그런 걸 키워주시면 좋아요. 네. 은조님이 저희 초이 딸이 샤론 코치님한테 무엇을 배우냐고 질문한다고. 이렇게 대답하세요. 코치님한테 내가 너랑 얼마나 재미있게, 얼마나 행복하게, 그리고 우리 딸이 앞으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게 도와주려고 공부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네. 미루고 미루다 잘 시간이에요. 예, 주무세요. 주무세요. 네. 제이님이 한두 달전 예비초 피아노 시작을 했는데요. 몇달후 미술도 하려고 해요. 언제까지 하는 게 나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질문 안 했으면 좋겠어. 그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지금 현재 결정한 거를 학원 다니고 열심히 다니라고 하세요. 하다가 보면 1번 재능이 없다. 아예. 그다음에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화가 난다. 아, 재미가 없다. 그래서 아이 입에서 먼저 말이 나와요. 엄마들은 고민하지 말아요. 그냥 해봐요. 이제 애긴데 뭐 괜찮아요. 네. 김자연님, 안녕하세요. 아침에도 봤는데 밤에도 라이브 하시니 전 좋은데 코치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따 이제 끌 거예요. 지금 몇 시예요?
10시 17분이네? 예. 10시 반에 끌 거예요. 예. 왜냐하면 속초 왔으니까 이제 남편하고 또 이야기도 하고 같이 넷플릭스도 보고 이래야죠. 아, 지금 제가 테스트 삼아 열었는데 여러분이 많이 들어오셨으니까 이야기하고 답변 드리는 거죠, 뭐. 예. 힘든 거 맞아요. 글씨 팁 하나 드릴게요. 글씨는 여러분 다잘 들으세요. 글씨는 아이한테 왜 우리가 글씨를 잘 써야 될까라고 아이랑 먼저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아이가 몰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멋있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답은 뭐냐면요. 내가 아는 거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가라는 걸 알면데 가라고 정확히 써야지 상대가 가를 아는 거예요. 이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아이한테 먼저 주소를 한번 써보라 그러세요. 자기가 쓰고 싶은 말을. 그런 다음에 위하고 아래를 빨간 불펜으로 이렇게 줄을 이어보세요. 삐뚤삐뚤 하겠죠. 그거랑 그다음에 프린트를 하나 아무거나 하세요. 그러면 인쇄된 거의 특징을 우리가 알면 되죠. 자, 핸드라이팅하고 그다음에 프린트한 건좀 다르죠. 자, 프린트한 거는 제일 원칙이 뭐냐면 길이가 똑같아요. 세로 길이가. 줄을 쫙 걷을 때 반듯하다는 뜻이죠. 자, 세로 길이가 동일하다. 글자와 글자 간격이 동일하다. 글자의 굵기가 동일하다. 이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우리 한글을 이렇게 써보거나 그러면 글씨가 잘써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천천히 쓰고 연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이런 대답을 하면서도 참 저도 진짜 AI 같지 않아요? 아, 다나님이 수능 특집 최고였다고, 맞아요. 예. 원서 컨설팅 좋았어요. 맞아요. 원서 컨설팅 너무너무 좋았죠. 크리스마스 때뭐할 거냐면, 일단은 오늘 남편이 케이크도 하나 어서 가져왔고, 그리고 우리 그 해림쌤이, 최혜림쌤이 저한테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의 와인을 하나 주셨어요. 예. 그것도 있고, 우리 딸이 그 설해마을, 방배동 설해마을에 레스토랑 하나 예약했대요. 거기도 갈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책볼것 같은데요? 사실은 내일 원래 속초에서 좀 놀려고 했는데, 눈 온다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눈에 또 운전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일 날씨 좀 보려고요. 예. 자. 여러분들은 어쨌든 저를 만나면 항상 공부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렇죠? 예. 미선님이 EBS 당신의 문해력 김윤정 작가님이시라고요? 아, 우리 당신의 문해력의 김윤정 작가님이 여기 들어오셨어요?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네. 아이디가. 반갑습니다. 네. 조한나님이 친한 언니 소개로 코치님 알게 되었고요. 4살 아들 맘이고 유아맘 클래스 추천받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유아맘 클래스 안 들어요? 바로 우리 밴드에 초대할 텐데. 아, 그랬어요. 반가워요. 네. 코치님,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아이키 느낌. 아이키가 뭘까? 나 아이키도 뭔지 모르잖아, 또. 아이키가 뭔지 모르겠다. 좋단 얘기죠? 코치님, 뭔가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기분? 오늘 특별히 기분 좋을 거 별로 없는데, 뭐, 오늘 뭐가 기분 좋을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속초 왔어요. 예. 아이가 아닌 척 하면서 코치님 말씀을 듣고 있었구나. 내일도 그게 잘쓸것 같아. 아, 그래요. 그리고 막 사인해줘요. 하트 날려주고. 그게 좋아요. 애들한테는. 시간을 좀 보고 있었어요. 네. 잠깐만요. 치아 고르다고요? 네, 글씨도 되게 좋아요. 그거 완전히 글씨 아무리 잘 써봤자 소용없어요. 정확히 전달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네, 조현님이 남편이 퇴근해서 저를 보더니 코치님 안녕하세요. 잘 보고 있어요. 인사하신다고. 오, 조현님 부근이시. 아, 감사합니다. 네, 곧 끝나요. 제가 아름다운 와이프 돌려드릴게요. 예, 10분 이따 끝날 거예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오, 조한나님, 유아마 클래스 충분히 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 김현정 쌤. 예, 도리스 김 숫자 1, DORISKIM 숫자 1, 도리스 김님한테 하든가, 아니면 블로그 모집글에 거기 비공개로 올리시면 바로 연결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6주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들어요. 예, 들으세요. 예.
예, 아, 러브베아님, 어서 들어오세요. 네. 그러니까, 강원도 대설특보래요. 그래서 저도 빨리 그냥 가려고. 네, 그냥 좀 아침에, 아침 겸 점심 겸 속초에서 또밥 먹고, 그리고 이제 뭐, 또 가죠. 뭐, 근데 사실 저희가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남편하고 저랑 속초가 없어도 집에 있지를 못해요.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시간이 좀 있으면 우리는 항상 차를 갖고 나와요. 그러면 막 여기도 가고 저기 맨날 고민이 되는 거야. 어디를 갈까? 근데 속초가 있으니까 무조건 속초를 오잖아. 무조건 속초를. 그러니까 고민이 안 돼요. 여기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편해요. 되게 편해. 혹시 속초에 봉브레드 아세요? 예전에 마늘빵 맛있게 먹었다고. 봉브레드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마늘빵은 그 설악산 거기에가 마늘빵 맛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여기는 가루 베이커리라 그래서 속초에서 제일 유명한 빵집은, 예, 그런 빵집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빵을 안 좋아해요. 예, 가끔 먹어요, 가끔. JJKYA님이 패키지로 들으라고? 아, 패키지 좋죠. 2 플러스 1이에요, 우리. 샤론코치 연구소의 온라인 강의 패키지는 2 플러스 1. 여러분한테 좋은 기회입니다. 예. 딸엄마인데 신간책 읽고 있다고. 오, 딸엄마도 봐도 되게 좋은 내용 많아요. 예. 서울 오실 때 운전 조심히 올라오세요. 운전은 남편이 해요. 전 조수석에서 수다 떨어요. 벌써 오늘이 며칠이죠? 23일. 12월 23일. 굳이 연구소 가면 얼굴을 뵐수 있는지요? 연구소에 거의 없어요. 연구소에 일만 있고요. 그러니까 연구소가 대리 마크로텔이고 저희 집이 타워팰리스거든요. 바로 근처예요. 예, 그래서 집에 거의 있어요. 속초의 집은 매매하신 거요? 아니요, 여기는 저기 렌트예요. 제주 세컨하우스는 매매했어요, 팔았어요. 거기는 예, 거기는 정리했고요. 4년 살았어요. 속초 렌트했어요. 예. 네. 없어요. 예. 그리고 사무실에 있으면 불편해. 그래서 전 집에서 일하는 걸더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 바로바로 가요. 저희 감독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은 굉장히 큰데, 그냥 일할 때만 딱 모였다가 막 집에 가요. 가자, 가자, 가자! 이러고 가요. 예, 그렇게 일하니까 서로 안 싸우고 좋아요. 서로 딱 일할 때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프강연 못하죠. 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오프강연 해요? 오프강이라 난 여러분하고 사인회하고 싶어. 그냥 여러분도 오라고 그랬는데 지금 뭐할 수가 없잖아. 코로나가 어떻게 좀 끝나야지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기업 강의도 제가 요즘은 가급적이면 안 해요. 예. 나도 왜냐면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병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조심을 좀 해야 되고. 5분 동안 우리 연말 얘기 잠깐 할게요. 아, 일정을 먼저 이야기할까요? 월요일 날은 아침에 라방이 있고 샤밀리 플러스 그 회원 전용 라방이 밤 10시에 있어요. 밤 10시에 있고 그리고 목요일 날은 구독자 전용 그다음에 그 학원 선택에 관련된 라방이 있죠. 그게 이제 올해까지 그렇게 끝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액세서리 공구한 거는 일부는 다 배달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반 정도는 다음 주에 다갈것 같아요. 배송이 다될 거예요. 그리고 샤랑코치 플러스라고 제가 약간의 그 회원 같은 느낌. 우리 다 우리 샤밀리 멤버지만 유료 회원을 조금 예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예민한 부분들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들의 커뮤니티죠.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이 샤랑꽂이 TV 들어가서 한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공구 같은 거는 제가 그 메인 잡은 아니고 정말 제가 날품 팔아서 하는 거거든요. 정말 몇 번을 갔다 와야 되고요. 지난번 사실은요. 그 팔찌가 사이즈가 작게 주문이 들어갔어요. 약간 혼선이 좀 있었어요. 양쪽에. 근데 제 입장에서는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가 잘못 오더할 수 있고 업체가 잘못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해결해서 우리 샤밀리들한테 제대로 된 물건을 주는 게더 중요하죠. 그렇죠? 저는 그런 마인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거기 업체를요, 5번 갔어요.
5번. 그것 때문에. 그거 받아서 여러분한테 배송하려고.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번도 사실은 한목에다 드려야 되는데, 블루 목걸이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리본하고 핑크 주문한 사람들이 같이 기다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 그걸 또 먼저 보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안 보이는 일이. 그러니까 이거 내가 진짜 행복해야지 할수 있는 일이지. 이게 내가 월급 받고 일하면 이거 못할 것 같아. 재미없어, 힘들어서. 근데 나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여러분이 예뻐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여하튼, 그래도 저는 그래도 나이가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 이름은 제가 브랜드를 지키잖아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우리 샤미들한테 좋은 거, 정말 좋은 가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액세서리 쇼핑몰은 하지 말아야 돼. 진짜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근데 너무 예쁘잖아. 그치? 그리고 여러분 그거 솔직히 밖에 나가 사면 플러스 10만 원더 얹어야 돼. 너무 비싸요. 근데 제가 업체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괜찮잖아. 저도 제가 수십 년 동안 거래했던 업체고, 제가 하는 거다 그런 거잖아요. 예. 알겠죠? 블루가 그렇게 됐어. 근데 세개한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거는 아마 내일 제가, 내일 배송을, 무조건 퀵으로 받기로 했고, 그리고, 크리스마스에는 퀵이 안 하니까, 택배가 안 하잖아요. 월요일에 보내면 저도 화요일까지는 또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지.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 사실 옷 같은 경우도 제가 옷 원래 제가 정말 싸게 많이 사잖아요. 좋은 것들. 이것도 이게 되게 예쁘거든요. 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고, 짧은 그 건데, 이거 제가 아마 정말 몇만 원 했을 거예요. 저는 구제 이런 것도 잘 사거든요. 나코 간질간질하다. 근데 이런 것들도 나는 정말 공부하고 싶은데 없어. 이거 한 개, 두 개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몸이 작으니까 저는 샘플은 살수 있잖아요. 사이즈도 없어. 이런 걸 내가 못하는 거야. 정말 알려주고 싶은데. 그런 것들도 좀 안타깝지, 그치? 오늘은 이렇게 추워서 아직 온도가, 이제 22도, 1도 올라오네. 왜 그러니? 여기 난방이 이상하다. 그래요. 성장 과정,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하루 이틀 정도만 그냥 나방 걸어 놓을게요. 또못 들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예, 근데 중간에 막, 브루스 전화 왔었고, 뭐 난리 쳤는데, 뭐할수 없지, 뭐, 그치? 그래서, 반지도 못하는 게 사이즈 때문에 못해요. 반지. 그리고 모자는 더 못하는 게 모자는 다 달라요. 각양각색이에요. 모양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가장 그래도 우아하고 가격 대비 좋고 하는 것들을 제가 고민하는 거죠. 강추위 온다고 하죠. 네, 좀 쉬었다가 빨리 또 내일 또 어쩌면 또갈것 같아요. 자,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우리 재미있게 행복하게 식구들하고 반짝반짝 웃으며 살자고요. 이것으로 끝낼게요. 내일 또 봐요. 네. 오늘 서프라이즈였어요.